나 여기 처음 앉아봐. 나도. 잘 되게 예쁘다. 손톱살이 손톱살이. 잘 예쁘네. 나 아까 카페에서도 느꼈겠지만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뭔가 말수가 없어진다는 거 혹시 느꼈어? 고객님이랑 이야기할 때 대화가 안 통한다는 느낌. 네, 얘기하죠. 네, 얘기합니다. 나는 괜찮아. 괜찮아? 나랑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? 근데 나도 그러면 물어보는데 그냥 안 하고 얘기를 할 때 점점 힘이 없어진다고 느끼는 거야? 나는 약간 A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. 예를 들면 기. 근데 B 얘기를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은데 B 다시 아니 다시가 계속 이야기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. 계속 하나만 이제 이야기를 쭉 끌고 가시니까 내가 이야기할 타이밍 없어서니까 A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B를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였어? 뭐 예를 들면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.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지금. 아니,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진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.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다름이죠. 네. 다름인데 아 이거 방금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주는 그게 아닙니다. 그쵸. 다르다. 계속 발전 없이 계속 그렇게 아까 인터뷰하고 왔는데 인터뷰에서 그랬어. 광수님은 내가 생각하던 정말 이상적인 배우자다. 자상하고 섬세하고 잘 챙겨주고 가정적이고 차분하고 그래서 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거야. 이 특수한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일 때는 권수님이 다른 모습이시지 않을까. 되게 좋은 약간 뭐 배우자감이라고는 하더라도 대화의 코드를 내가 원하는 대화의 코드를 뭐 잡아주고 있어요. 뭐 아니면 뭐 조금 사투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든가. 사투리 부분은 오빠가 서울에서 계속 살 거고 회사에서도 이제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고 고치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.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사투리를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? 아니 있지. 어? 있지. 아 근데 안 되는 거야? 안 되더라. 사투리를 별로 안 좋아해? 나는 아무래도 좀 깔끔한 말을 좋아하지. 깔끔한 게 좋지 않아라고 난 얘기를 들었었거든. 광수님 되게 얘기를 난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. 아 잘못했어. 소통이 좀 안 되고 있죠. 이게 깊게 들어갔다. 광수님 이제 좀 깊게 들어갔어. 근데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원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. 그러니까 좋은 어떤 배우자상이고 대화가 잘 통하면 좋겠어. 그냥 같이 있으면 즐겁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. 정말 대화는 나무 같은 것이 실제로 메타스파이어 할 때 약간 숲에 있는 나무들처럼 그냥 일정한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이렇게 가지도 뽑고 이렇게 또 다른 가지도 뽑고 그러면 열매를 맺기도 하고 꽃이 피우기도 해. 그럼 그 꽃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또 시비에 왜 자막을 왜 자막을 힘들지만 진짜 연애에 있어서는 진짜 헛산 36살인거야 36살인거야 연애에 있어서는 그냥 아니고 뭐 대화에 있어서는 그냥 나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부터 약간 대화가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다시 나도 혼란스럽잖아. 나도
빌드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빌드업을 해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약간 좀 메모리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? 아니 그러니까 영자님 뿐만이 아니고 연애나 결혼이라는 거를 성립시킬 수 있을까라는 갑자기 아니 뭐 그런 자존감까지 떨어뜨릴 필요 없죠. 진짜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져? 매 순간 진심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완전한 통일이라고 딱 그 얘기부터 나와버리니까 지금 오케이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. 그건 내 대화 합법이 잘못된 것 같아. 나가서 얘기를 하다가 진짜 그때 진짜 못 참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버려도 되는 건데 나도 밖에 나가서 광수님 걱정하지 왜냐면 모든 시간을 다 투자했는데 안 그래요? 미안해 나도 진정 좀 하고 올게. 지금 이제 멘붕 왔어요.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보자고 한 거야. 그렇게 할래? 할 수 있겠어. 그렇게 할 거야? 거기에 너는 지금 말을 할 수 없고 내일 말해줄게. 오늘도 생각 좀 할까? 이미 생각은 다 했어. 너 그거는 바뀌지 않아. 그거는 바뀌지 않아. 저 억울한 거 있어요. 뭔데? 사투리 묻는 말이에요. 굳이 나는 안 되는 사람한테 나 그래도 표준말 쓰는 게 좋은데 바꿔봐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이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 라고 했던 거였다고.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잖아. 맞지? 난 근데 사실 그것도 워딩도 내가 강요를 한 거야? 그 상황에서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 진짜. 오해가 생기니까 얘기를 많이 해놨을수록 또 오해만 쌓이고 난 아니었어.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강요가 아니었어. 아니 근데 나도 계속 말하지만은 그것도 좀 그런 게 있었어. 내가 아니라고 본인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은 맞다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. 근데
깔끔한 게 확실히 좋지. 그 워딩은 사실 조금 위험한 건 맞잖아, 사실. 그러니까 안 들어. 상대방 말 안 듣는 안 듣는 거야. 서로 안 돼요. 왜 이렇게 억양이 넘는 거보다 그냥 단조롭게 이야기해라 라는 그 뜻으로 이제 깔끔하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을 했을 거야. 그 지저분하다의 반대말이 깔끔하다라는 이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단조롭다라는 의미로 깔끔하다라는 워딩을 썼을 거라고.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. 난 그런 말을 한 줄 몰랐지. 깔끔하다란 이런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아닐까? 근데 그게 나는 무조건 맞거든. 아, 네가 약간 좀 그렇게 자기들도 하는 거는 조금 모르겠다고 이렇게 잘 말이 안 통한다고 하니까 나도 답답한 거지. 이 이야기가 끝이 안 나는지 난 잘 모르겠어. 누구를 펴지? 저희도 궁금해요. 네. 네.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지금 아까 전에 막 그렇게 막 나가고 지금 꿈이 와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오케이 그럼 이건 여기까지. 어 그거는 확실하게 그거는 내가 짚고 넘어갈게. 접수했어? 어 접수할게.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냥 그리워지는 건데 이거 밤새 것 같은데 좀 길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. 난 사실 아까 결정을 했었다고 했었잖아 처음부터. 내가 최종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난 밖에서 볼 생각이었어. 말로는 표현을 못해서 아까 오빠 이렇게 두드렸어. 나가서 보자라고. 난 그냥 그게 비언어적인 표현이었어. 아이 그거는 말 왜 알아듣게 얘기하면 영자 진심은 쏠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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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나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모르겠다.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아니라고 해도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이 지금 계속 들어.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B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라고 선생님 답답한 건 이해를 하는데 좀만 들어줄 수 있어요? 듣고 있어요. 조금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내가 갑작스럽게 조금 멘탈 어를 무너지는 바람에 내가 좀 싸우고 좀 머리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이걸 왜 이렇게 계속 깊게 파헤치고 그러니까 우리 봐 둘 다 지금 내가 둘 다 너무 한숨이 나온다. 꼬투리를 잡았어 둘 다.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. 난 꼬투리를 잡을 생각이 없었어. 그냥 이제 그만해야 돼요. 네, 빨리 그만해야 돼요. 네. 네, 정리하고 이게 지금 영자 씨가 제가 형 안 맞는 건 아시잖아요.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분인 건 알고 그래. 좋은 분 만나시면 응원할게요. 이것만 얘기하면 끝나고 광우 씨도 알아들을 거고. 와, 근데 이게 너무 서로 대화법이 다르니까 계속 보네. 아, 뭐 이래서 상황이 너무 못 읽었어 지금. 그렇게 내가 그렇게 자책을 하면 안 된다고. 아니. 근데 자책을 하는 것도 사실. 아, 아 진짜 근데 하면 안 돼. 나도 뭔가 그렇게 오해하게 말해서 되게 미안하고 난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. 은근님 저만 또 열심히 웃어주시네요. 왜요? 아, 내가 진짜 지금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. 그러니까 연기합니다. 아, 맞지? 이거 다 떼었어. 이거 살짝 본 거 보면 연기인데? 연기야.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하네. 잘해보니까 일쳤어. 오케이, 봅시다. 레디 액션. 아, 내가 진짜 지금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. 레디 액션. 그러니까 저건 좀 너무하잖아. 가서 시키시고 하시라고요. 잠깐만 그냥 가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. 진짜 무슨 귀엽다 귀여워. 이성적인 사람이에요. 아, 그러면 오늘은 그냥 갈게. 일단 갈게 내가.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. 눈이 너무 많이 되는데 눈물을 났나봐. 잘 있어. 아씨.
저건 너무 했잖아. 아무리 그래도 대화 코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약간 좀 영자님이 약간 아 일단 이런 생각인데라고 하니까 사실 진짜 폭탄을 한 방에 맞은 진짜 폭탄을 정면으로 진짜 몸으로 맞아버린 것 같지 멘탈이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. 연장전 한번 치러봐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네 실제로 정말로 여기에서의 약간 분위기나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가 좀 궁금하거든요.